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예. 요, 폴라로이드, 요거. 폴라로이드 카메라죠. 요게 이제 쓰레기에서 나와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뭐,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모르는데 오늘 최초로 한번 분해해 본다는, 예. 그런 의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데, 여기 상당히 이제 뭐 사실 안에 내용물을 보려면 뭐 때려 부수면 되겠죠. 이 플라스틱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분해한다는 것은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수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사를 하나하나 풀어서 그 단계별로 어떤 깨끗하게 자원을 추출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 부신다는 의미하고 분해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분해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예 나사 하나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 사전 지식 없이 하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요걸 하나 쓰레기 주셨는데 지금 이걸 뭐 보니까 예다 썩었습니다 밑에. 여기도 지금 다 썩었고요, 지금. 예, 이거 보면 막, 예. 곰팡이 피고 지금 썩어서 이렇게, 불이 났는데, 일단 한번 꼽을게요, 이게. 작동이 되는지. 왜냐면 이 전구라도 건지, 안에 전구가 들어있거든요. 전구라도 건지면은, 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꽂아볼게요. 들어오네요. 예, 보시다시피 스위치도 이렇게 지금, 예, 뭐, 이물질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닦은. 이게 뭐고, 이게. 본드 같기도 하고. 예, 되네요, 이게. 그러면은, 뭐, 이거 이물질이 잔뜩 떨어집니다, 지금. 그러면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이거 두르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릅니다, 이렇게. 잘 두르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걸 하나, 그니까 먼저 폴라로이드 하기 전에, 이거는 뭐,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게 왜 제가 이걸 하려 한 이유가 요 선을 요렇게 쭉 따라가지고 요 선이 요렇게 가지 않습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버리더라도 요 안에 전구 담아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건지려고 요거 그래가지고 이거는 버리더라도 지금 이거는 막 지금 곰팡이 피고 다 그래가지고 요거만 건지가지고 이거는 지금 괜찮네요. 사용 가능하네. 요래 선만 요렇게 살려가지고 예, 딴 데야 요게. 뭡니까? 책상용, 전등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DIY 하면 되겠습니다, 요건. 요건 참하네, 요건. 예, 요건 놔두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먼지가 이렇게, 뭐가 많습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저런 것도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쓰레기 이제 이렇게 봉투 속에 저 넣어 버리는데,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쓰레기인데, 제 눈에는 저기 쓰레기로 안 보이거든요. 저기, 얼마든지 저거 선하고, 재상 이런 것도 켰다 켰다 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하니까, 이게. 전구도 재활용 가능하고. 뭐가 많이 떨어지네. 자, 오늘 요건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잉? 이거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고, 후레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더 있네요, 여기. 아, 여기 필름 넣는 거 같은데, 여기 필름 넣는 거 같습니다, 이게.
필름이 없는 거야, 순두부. 여기 필름이, 여기 필름 같습니다. 필름 맞네요. 요 안에 필름 넣어서, 요 필름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필름 케이스. 요 안에 필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빼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거는 뭐 필름 케이스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전혀 그게 없거든요. 아마도 이런데 나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데 요런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사가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런데 이제 나사가 숨겨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사가 있을 만한 곳은 이거 먹고 이게 없는데 나사가 없는데 뭐 이걸 어떻게 보내야 지금 보내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일단은 네, 요거는 이렇게 빼는 거 맞네요. 이렇게 빼는 거 맞고요. 나사가 하나 없다는 게 신기하네, 이게. 이거는 이렇게 빼는 거 맞고. 물론 이걸 뭐 찾아보면 뭐 이렇게 보내하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있는데 저는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사진 지식 없이 탐구하는 마음으로 예, 탐구한다는 생각으로 뭔가 탐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묘미가 있거든요. 이게 다 알고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 요거는, 지금 구조를 보니까, 요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쁘게. 요렇게. 예. 요거는 요쪽에 집어넣어서, 예, 요렇게 빼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거는. 야, 이건 뭐, 완전 뭐, 조립식이네, 조립식. 그리고 요건데,
뭐 제가 하다가 혼자 종을 거리더라도 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몸도 침침하고 이거 참 보이지도 않고 큰일 났다. 예, 뭐가 됩니다. 뭐가 되고 있습니다. 예, 뭐가 하나하나 되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가 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나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립식으로 완전히. 보시면 알겠지만 나사가 일체 없습니다. 나사가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런가 나사가 아무 찾아봐도 눈 닦고 찾아봐도 나사가 없습니다. 예, 신기한 경험이네요.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구두로 보니까 이렇게 벌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빠지게 되어 있지 싶은데 이게 빠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거는 통이고요. 통이 이렇게 분리되죠. 이게 그렇게 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정밀하게 어떤 끼움 뭐 레고만 해야죠. 레고 예전에 그 어린이 장난감 레고 그 나사 없이 끼워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네, 신조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제끼도록 돼 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제끼도록 되어있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제끼도록 되어있고요. 아마 제끼지죠. 이렇게 제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네요. 야 신기하다. 이런 거 안 신기합니까? 이게 나사가 없이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이렇게 빠져도 괜히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전부 다 뭐 조립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거울이네 거울. 이거는 뭐 책상에다 또 거울로 쓰면 되겠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딱 여기에 받침 딱 대고 요 책상에 딱 놔놓고 이 거울 대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 좋네요. 이거 그 다음에 그래 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나사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이걸 조립하시는 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했을 겁니까? 기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전부 다 사람의 힘으로 다 했을 건데 이야 대단하네. 이건 모터가 있고요. 모터 하나 넣었고요. 여기는 예, 요거는 이제, 예, 신조가입니다, 요거는. 요 뒤에 보면 요거는 컴플레팅이 되어 있네요, 요게, 안에. 요게. 안쪽에, 요 안쪽에는 컴플레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보십시오, 막 이렇게 지금 요거는. 요 안에는 컴플레팅이 되어 있네요. 이런데 금이 좀 있을만한데, 금이 없네요. 요, 요는 굴이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전부 다 이렇게 그냥 나사 없이 그냥 이렇게 이어 맞춘 끼어 맞췄다 할까 또 정밀하게 해놨네요. 이게 이제 넣었고요. 자, 이런데도 나사가 있을 법하죠. 이거 나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데도 나사가 있을 법한데도 나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건 다 신조고요. 이런데 신조가 들어있네요. 컴플리팅하고 신조는 다릅니다. 예, 신조는 이렇게 잘, 요, 요도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이음새가 있습니다, 요게. 새끼미나 아마. 여기 이어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해놔죠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야, 이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다. 이게 뭐 나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데도 보통 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데 보통 예. 기판하고 이런 데 분리하는 데 보면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가 일체 없습니다. 예. 요거는 신주고 같은데 신주고 요거는 요것도 보시면은 요렇게 보시면요 나사가 일체 없습니다. 여기 딱 끼어지는 방식으로 예 끼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신조죠 신조 안 붙죠 이렇게. 이게 이제 부품 소재별로 다 분류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부품 소재별로 요거는 굴이고요. 금이 좀 있을 법한데 금이 없네. 아까 그 삐깨는 없네. 아까 그 보셨죠? 말씀드리는 거 요게 요 안에 요게 금플레팅이 되어 있는 거 외에는 안에 4개 들어있는 콘센트 4개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하여튼 요 안에는 금플레팅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카메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조개 네 개로 딱돼 있어가지고 네 발씩으로 딱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컴플리팅이 많은데 이것도 돼 있네요. 그 외에는 지금 금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데 보면 보통 컴플리팅이 좀돼 있는 것 같은데 없네요. 콘덴서하고 뭐 이거는 기판 잡기판 뭐 이렇게 하나 들어 있고 요거는 이제 일종의 파워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파워보드 겸 메인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파워보드하고 뭐 마드보드 뭐 이어서 다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도 들어있고, 이렇게 자원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보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귀한 거고, 처음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뭡니까? 이 부품 자체를 전체적으로 끼워 맞춰 놓은 식으로, 나사가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나사가 1도 없습니다. 지금 눈 닦고 봐도 나사, 어떤 금속으로 된 나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합니다, 기술력이. 나사가 보통 있을 법한데 나사가 이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분출 처리네요. 이거는 처리고요. 그래서 이제 금속 성분별로 이것도 처리네요. 별로 이제 자원이 될 만한 거는 없고요. 아까 금 플래팅 되어 있는 그 부분하고 뭐 구리하고 뭐 이런 거 자원을 추출을 하면 잡기판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여기 혹시나 이런 부분도 이제 보통 컴플리팅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언플리팅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은입니다. 은도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뭐 신조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요것도 이제 구리고, 이것도 구리고요. 이거는 뭐 구리 채취한다 보다 잡기판으로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세세하게 자원 추출하는 거는 뭐 제가 보여드렸는데 자원이 뭐 추출한다 하고 해도 미세한데 올 의미라는 것은 처음 해보는 아주 거기 때문에 신기했고요. 나사가 하나 없다는 거, 조립식으로 다 조립했다는 거 대단합니다 이거. 사람의 손으로 했을 겁니까 이게? 대단한 거 하나 경험했습니다 또. 내용물을 보려면은 사실 이런 거 일단 아까 뜯었다시피 이렇게 뜯어가지고 나사를 찾았지만은 이런 거 뜯어가지고 보통 이런 데 뜯으면은 나사가 안에 숨겨져 있는데 나사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자, 오늘 신기한 경험했습니다. 좋은 경험했고요. 여러분들 이런 걸뭐 자원으로 생각해가지고 생각한다면은 망초를 때리 부수면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제가 이걸 뭐또 끼워 맞추려고 맞춘다고는 못하겠죠,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분해의 묘미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나사가 없더라도 이 장비, 뭡니까? 이게 본체의 손상 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가는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분해라는 것은 분리나 뭐 이렇게 부수는 분리라든가 뭐 분리할 때는 부숴야 되죠. 또 분류할 때도 또 일종의 부시는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해라는 것은 부시는 작업이 아닙니다.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하나하나 부품별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좋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안에 내용을 한번 보셨기 때문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안에 물론 이제 나사가 있는 것도 있겠죠. 이건 내 생각에는 저렴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좀 고가의 폴라로이드 같습니다. 저렴한 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보셨어요? 요거는 지금 요거 보니까 메이드 인 킹덤이란 메이드 더나 유나이티드 킹덤이네요. 영국제네 영국제. 좋은 겁니다 이런 거. 그 모델명 같은 거는 좀안 나와 있고요.
여기는 필름 폴라로이드 600 이렇게 되어놨네요. 이거는 뭐 이게 모델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름 폴라로이드 600 이게 모델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는 뭐 검색해보면 오겠죠. 하여튼 폴라로이드 한번 오늘 한번 보내봤습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